추억의 맛에 그 삼겹살 빠질 수 없죠. 지금도 맛있는 소리. 오, 삼겹살. 삼겹살은 사랑이죠. 대한민국 모두 다 사랑하는. 있었구나. 아 그래서 이거 고기가 있군요. 여기다 구워 드시려고. 예, 아주 철판구이에요. 야, 이 철판을 예, 직접 철판,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예, 철판구이를 한번 먹어볼까 하고요. 아 좋죠. 집에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 먹는 거에 진심이시네요. 옛날에 이렇게 김 구워가지고 밥을 이렇게 싼 다음에 간장을 이렇게 뿌려서 먹으면 참 맛있었거든요. 다 옛날 방식. 아주 아주 아, 맛있죠.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뭐든지 삼겹살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쏴볼게요. 네, 그동안 잊고 지냈었는데 산에 와서 다시 즐겨 먹게겠다고 해요. 뭐 간단한 한 끼 먹기에 이만한 게 없죠. 그럼요. 생각보다 밥도 많이 들어가고요. 아, 한번 드셔보시죠. 일단. 아, 이게 끝인가요? 네, 끝이에요. 딱 간단하죠. 나도 또 하나 싸 먹을게요. 맛있어요. 네, 아니 먹을만 해요. 이렇게 아주 산속에서 먹어요. 어릴 때 먹던 그 양념 간장 맛 그대로인데요. 그리고 방금 갓 구운 김에다가 뜨거운 밥에다가 바로 간장 넣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추억의 맛, 추억의 맛. 야, 추억의 맛에 그 삼겹살 빠질 수 없죠. 이 지금 맛있는 소리. 오, 삼겹살. 삼겹살은 사랑이죠.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사랑하는. 와, 고사리. 아,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아, 미나리까지. 아, 축제네. 물을 김치에다가. 숨이 절로 납니다. 아, 김치 예술인데요. 아, 요 미나리에다가 또 물을 싸가지고. 이건 내가 춤을 추는 게 아니에요. 이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몸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야. 너무 맛있으니까. 아, 이번에는 고사리와 미나리와 김치를 한 번에 세 가지만. 올해의 삼겹살에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삼겹살. 맛있긴 맛있네요. 밖에 아무리 유명한 그런 삼겹살 집에 가서 먹어도 이런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과찬님. 아, 아니요. 이, 왜냐면 이 공기 좋은 자연에서 이 철판, 거기다 이 장작불. 한 세끼 먹는 게 소원이었던 시절에 비하면은 산에서는 지금은 정말 뭐 하나 부족할 게 없습니다. 정막하지만 그래서 평온하고 자유로운 이곳에서 자연인은 매일같이 로망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중이죠. 자,
삼겹살 축제를 마치고요. 못다한 이야기를 한번 더 나눠볼까요? 여기 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조명시설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너무 치륵 같은데 이게 무섭진 않으세요? 아, 무서웠죠. 처음에는 참 야 이 그렇게 무섭다는 건 다 겪은 직업이잖아요. 아 그렇죠. 사람 진짜 뭐 별거 다 보셨죠. 그렇죠. 전혀 새로운 두려움. 산에 와가지고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오직 들리는 게 이건 뭔 소리인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소리도 가끔 들려요 지금도. 근데 이제 접동 하는 거는 이제 그건 주견새 접동새. 그 소리도 시내는 안 들리니 그거 안 오니까 접동새. 근데 여기 와서 들으면 그게 엄청나게 처량하게 들리더라고. 한 번 마주쳤어요 멧돼지 정면으로. 아니 대부분 그저 한 5m, 10m에서 그냥 지나가는 건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달려드는 거예요. 한번 달려드는데 낯으로 쳤는데 빗 맞았지만 맞으면 아프잖아요. 삐진 코에 꽉 하고 내빼더라고요. 아이고 그다음부터 큰일 날 것 같아요. 예, 그다음부터는 문 밖에서 나갈 때는 항상 이 무기 이게 항상 이 정글칼 아니면 이 도끼나 뭐 이걸 꼭 들고서 움직이죠. 어디서 달려들지 모르겠어요. 예, 예상 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야생은 생각보다 거칠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2의 인생을 살고자 마음먹은 이상 물러설 수 없었죠. 어떤 두려움이 몰려와도 그 또한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혀있어도 들어오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런 문을 다 닫아놨는데도. 그게 있어요? 네. 뭐예요? 뭐가요? 문을 다 닫아놨는데 잠이 깨는데 사람이 서있어. 아 깜짝. 아 잠깐만요.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머리 이렇게 눈을 튀고 하얀 옷 입고. 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바로 방에 거울이 있다고. 그 사람은 보는데 거울에는 또 안 비쳐. 그래서 그때 이제 오싹한 거죠. 뭐 오줌 좀 못 들어가가지고 방에서 그냥 그야말로 진짜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인데 호수에다가 이 페트병 그걸 끼워가지고 창문 받아놓고 서서 거기 나서 페트병 반 잘라가지고 이해가 돼요. 오 못 나오겠더라고요. 야, 그래도 내가 세상에 그 형사를 하고 이 하던 사람이 말이야 이게 무섭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다음부터 이제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어떤 공포와 경험과 시달림과 이런 걸로 통해서 이제 자연의 지지를 깨닫고 나니까 편안해 이제. 자연의 품으로 돌아오면 편안하듯이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이제 편안한 걸 느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야 온전히 그의 세상을 가진 지금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아침부터 취미생활을 하기로 했는데 북글씨 서당에서부터 이어온 오래된 취미입니다. 아 근데 여기 있으면은 글씨가 되게 잘 써질 것 같아요. 일단 여기 풍경이 좋으니까. 네, 저도 이게 좋더라고요 여기. 네. 산을 바라보면서. 자자 네. 이제 집중해서 준비를 해볼까요? 어렸을 때 한 1년 서예 학원을 다녔습니다. 어유 학원을. 네. 하도 주위가 산만해가지고 네. 어머니께서 붓을 잡으면은. 좀 차분해지는 기분이 들긴 하죠. 이 명필이시네요. 역시.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꾸준히 계속 하셨나 봐요. 경찰 생활 하시면서. 예, 그냥 뭐. 취미로. 누가 가운 써달라면 가운도 써주고요. 부주돈 10만 원 하는 것보다 부주 10개 명 해가지고 액자에다 넣는다고 써달라고 그래 그걸로 부주를 한 적이 많아요. 산에 와서도 가끔 생각이 복잡하거나 마음이 어수선할 때도 붓을 잡곤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이 머릿속이 한결 가벼워지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수무강하세요. 자세서. 아 이게 저의 마음입니다. 나는 자연이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야 승희 씨도 글씨 잘 쓴 편인데 자연인 실력 따라갈 수가 없네요. 짧은 시간에 꽤 많이 쓰셨네. 이게 뭐예요?
뭐라고 쓰신 건가요? 네, 이게 이제 춘향가에 보면 이도령이 그 어사가 된 걸 숨기고 네. 왔을 때 그 고을에 와서 이제 술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네. 이 백성들은 지금 보릿고개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사또는 사실 술이나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또가 저런 건방진님이 뭐 놈인가 봐라 했더니 뭐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 그때 이도령이 쓴 글인가요? 네, 그래서 예? 이도령이 쓴 예. 그 사또들 앞에 금준 미주는 만인혈이요, 옥반 가효는 만성고라, 총루낭치 민누나기라, 가성고처 원성고라. 야, 그걸 쓰신 거예요 지금? 네. 아, 이거 보시면 진짜 명필이십니다. 말 그대로. 와, 하나 하나 다 작품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작품입니다. 네, 여러분, 산속 작은 전시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여기 여러 작품들이 있으니까 제 작품도 한 점 포함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찰 안 하셨으면 정말 전시회에서 만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와, 좋은 작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젯밤 삼겹살 축제의 흔적인가요? 짜짜짜짜. 그렇죠, 승윤 씨.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시키지 않아도 설거지 일단 해야죠. 잘 닦이네요. 옛날에도 세제 없이도 잘 닦였어요 원래. 이 샘물이 세수를 해도 그냥 비누 없이 세수했고. 아,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설거지할 때마다 물을 데워야 되겠네요. 예. 네. 아유, 고생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아, 아 맞다. 잠깐만 계세요. 아, 저 깜빡하고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 이거 산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아유. 모아놓은 거거든요. 예. 아유, 아유, 아유. 이거 가방 안에 보면은 아, 예. 뭐 후레쉬, 뭐 건전지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아유. 비상약품도 있고 어. 뭐 침낭 예. 같은 것도 있고요. 이야. 물통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있거든요. 아이고, 잘 쓰겠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네네. 예. 자, 이제 설거지를 끝내고 어제 보수해놓은 황토방에서 잠시 몸을 녹여볼까 합니다. 오, 불을 떼가지고 이거 후끈후끈 하네요. 아, 제대로네. 자, 솔향도 솔솔 나도록 황토방 곳곳에 걸어놔주고요. 보통 구들이 한 10cm 정도 내외인데 한 8cm에서 10cm인데 이건 거진 일정하진 않아도 15cm, 20cm 가까이 돌이 들어가 있어. 이게 한참 달궈지고 그 대신 이렇게 2-3일 가죠. 네, 이 정도. 한번 달궈지면 네. 보일러가 따라올 수 없는 따뜻함이죠. 네. 아, 이 따뜻함. 우리 어렸을 적 그 시골집. 네. 그 시골집 같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이제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만서가 조용하니까 혼자 이렇게 명상도 해요. 이렇게 그냥 조용히. 그러면서 마법냐 바람이 이렇게도 그냥 혼자서 네, 혼자서 아. 그래 이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명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냥 이렇게 하면서 다음 보면 개인기가 참 많으세요. 그리고 밖에서 짐승 소리가 들리거나 멧돼지 뭐 온 거 같으면 어릴 때 그 손오공 흉내도 내는 거지 뭐. 뭐 수리수리 마수리 마구 수달라 바람 못 따라 갔다라 막가 뿌렸냐 아무도 네. 아 그럼 또 멧돼지가 가고 네 없어요. 그다음 주문을 뭐, 외우면 네 희한하죠. 우리 사람 생각하니까 뭐 어디 가는 거겠죠 뭐. 이 찜질방에 어울리라고 이불이 이게 옛날에 야, 이것도 이 색동 이불이라고 이게 참 오래된 이불이에요. 맞아, 맞아, 네, 이거 할머니들이 쓰던 거 버리지 않고 나는 이렇게 그냥 이걸로다 여기 됐어요. 이렇게 해서 그거 빼세요. 나 이거 빼고
아유, 따뜻하게. 뭐, 이거 딱 덮고 옷으로. 아이고. 아우, 어. 어우, 너무 좋다. 아우 등. 아우 뜨끈해. 아, 좋다. 아우, 저는 그냥 한숨 자겠어. 예, 아유, 주무세요.